데블스 런웨이 5회 미션은 70년대 빈티지 대 80년대 글램록을 주제로 한 레트로 패션 필름 촬영 대결. 2016년 빅트렌드 중 하나인 70년대 빈티지 룩은 히피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 다양한 패턴과 컬러풀한 의상, 자유롭고 개성 있는 스타일이 공존하며 데이비드 보위와 마돈나로 상징되는 80년대 글램 룩은 락시크 무드의 화려한 스타일과 태페미가 풍기는 비주얼이 특징이다. 2016년 핫트렌드인 두 가지 컨셉 중 팀별로 하나씩 선택. 패션 필름은 물론 런웨이 쇼까지 함께 선보여야 하는 미션. 평가 방식은 100% 대중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양한 패턴과 컬러풀한 의상이 믹스매치된 70년대 빈티지 룩을 선택한 한혜진 팀은 밝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댄스 파티 컨셉으로 촬영하고, 반대로 강렬한 락시크 무드의 80년대 글램 룩을 선택한 수주팀은 마치 클럽에 온 듯 조명으로 화려함을 극대화시킨 컨셉으로 촬영한다. 상반된 두 팀의 패션 필름 촬영 스타트! 저희 이제 갈까요? 들어가면 바로 시작입니다, 타임. 3시간, 네. 시간 잠시만요. 어느 분이 지금 거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너희 가위바위보 하지 말고 빨리 그냥 촬영해. 들어가는데 가위바위보. 야, 너무 너무 즐거운 거 아니야? 너? 너 지금 하는 거야? 첫 번째로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제대로 안 잡히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웃는 저거는 그치, 저거는 현장에서는 끝이야, 끝. 그냥 다들 좀 어색해 하는 거 같아. 아, 몸 그보다 가지고 아, 클럽 좀 가야겠던데. 아, 흥이 없어. 몸이 너무 뻣뻣한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카메라에서. 너희 지금 리허설 한다고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어? 너 왜 그래? 여기 비디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이거 좀 해, 움직여야지. 너 이렇게 나오고 싶어? 패션 원웨이 비디오에? 웃지 마. 무서웠어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긴장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좀 욕심이 없어 보였나 봐요, 수준이. 오늘 진지하게 안 하는 그런 어색한 수줍어하는 모습이 저는 제일 싫어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자, 그럼 서현이로 한번 해볼게요. 서현아, 앞으로 나와. 더해, 더해. 계속해, 할 때까지. 춤을 아예 춰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려웠어요, 되게. 긴장하셨나? 그거 보고서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저는. 자신감도 아직 100% 없는 아이가 몸을 겨눌 줄을 모르면은 화보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의 서현이로는 무대를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워킹! 제 차례가 오기도 전에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진짜 내가 못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그렇지! 어, 잘한다! 저는 명건 오빠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에서 강한 인상이 남겨진다고 해야 되나? 명건 오빠밖에 안 남아요, 기억 속에. 이거 봐봐. 지금 명건이는 잘했지? 잘한다. 나와서 카메라 보고 오라 해.
네, 그것도. 네. 영감이가 처음 블랙 앤 화이트 촬영할 때는 너무 난감할 정도로 아무런 끼를 발산을 못했는데 그 사이에 부쩍 늘었어요. 실력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아마 통틀어서 탑 2 안에 드는 모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얘들아? 이제는 준혁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이가 시작하고 그다음 서연이, 그다음 명관이. 쇼는 이겨야 하지만 주니어 친구들이 실력이 늘었을 거라고 믿어서 주니어 위주로 좀 해봤습니다. 되게 활기차게 나와줬으면 좋겠고 좀 춤추면서 나중에 나와도 되고 재밌게 네. 즐기면서 화이팅! 화이팅! 자, 리허설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저희 팀 남은 친구들이 굉장히 워킹을 잘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런웨이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번 런웨이 때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 보일까 봐 걱정돼요. 가운데로 걸어, 준영아. 오프닝 하니까 너 나올 때 여기 정 가운데로 나와야 돼. 사포즈 짧았어. 다시 나와. 너 지금 리허설 할 때마다 이러는 거야? 제대로 해! 제대로 해! 너 왜 제대로 안 해 지금? 기대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준영이가 이번에는 좀 잘해주길 믿었는데 안 따라와 주는 것 같아서 갑자기 화가 엄청 났습니다. 그리고 너 처음에 나올 때 이쪽으로 이쪽 쳐다봤지 방금? 이쪽으로 이쪽 쳐다봤지 방금? 그거 일부러 쳐다본 거야? 약간 아이 컨택트 주려고? 뭔가 긴 잃은 양처럼 보여. 나도 생각도 안 했어요. 욕은 너무 많이 먹어서 컨셉을 또 어떻게 잡아야 할지 처음 주자라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옷 벗어, 여기서! 옷 벗어! 사연아, 너 실제로 할 때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춤춰! 댄스를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제가 춤을 워낙 못 추다 보니 자신이 없어요. 했으면서 이럴 거야? 나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저기 있는 멋있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 클럽 분위기에서 그렇게 놀아 너희? 춤을 추는 거야, 워킹을 하는 거야, 뭐야 지금? 얼마나 웃긴지 알아? 쪽팔려! 쪽팔려! 이걸 할 때 그냥 멘붕이고 혼나서 또 그거에 또 막 기죽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냥 계속 멘붕의 연속.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 영상은 너무나 멋있게 나왔는데 그런 퀄리티를 저희가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야 되나? 뭔가 그 멋있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애들이 춤을 생전 쳐본 적이 없나 봐. 리허설을 하자는 거야, 뭐야. 약간 눈치 보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났던 것 같아요. 춤을 출 거면 추고 여기서 뭐를 보여주던지 아니면 집에 가던지 아니면 집에 가던지
너희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의지가 안 보여 나한테. 모두가 너무 힘든데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집에 가던지.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못해낸 것 같으니까 저 같았어도 화가 날 것 같아. 너는 오늘 많이 깨지더라. 모르겠어? 수준의 팀 리허설을 보고 정신을 차렸죠. 쇼를 연출하거나 감독을 하는 사람이 정확한 동선을 짜주지 않으면 모델들은 언제나 혼란스러워요.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동선으로 정했고 최소한의 요구만 했죠. 여기 한 명 와볼래? 여기 한 명. 그리고 그 의수랑 똑같은 대칭점에 한 명 서볼래? 잘 보인다. 승준이가 턴을 하고 서자마자 너네는 나오면 될 것 같아. 이게 피날레야? 이게 피날레야? 음악 주세요. 저희는 좀 심각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네를. 저희 컨셉이 좀 복고다 보니까. 그 복고를 어떻게 또 걸으면서 보여줄 건지 그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수 오빠는 되게 끼가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할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수 오빠 덕분에 저희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런웨이라고 해서 그냥 되게 멋있는 워킹을 어차피 못하니까 차라리 좀 자연스럽고 그냥 저희 그 패션 필름 느낌대로 그냥 몸을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표정 관리를 더 잘해야죠. 저희는 그냥 약간 느낌이 정말 소녀소녀하니까 정말 밝고 그런 얼굴?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공짜, 공짜, 공짜자, 공짜, 공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거를 보면서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쪽은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자신 있고 즐거워하는 그런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무섭게 변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오히려 이게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 친구들은 센 것도 잘하고 야들야들한 것도 잘하고 어디 내놔도 욕은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이번 5회 미션이었던 패션 필름과 런웨이 모두 무사히 잘 마쳤는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씩 꺼내시면 돼요. 하나. 마지막 표가 빨리 할까 처음에는? 두 개 붙어서 나오지 않는 세 볼까요? 셋, 다섯. 저희 팀이 이길 것 같아요. 저희는 후회 없이 진짜 즐기면서 했으니까 잘 나올 것 같아요. 글램룩이 좀 더 그래도 블링블링한 것도 좀 있고 좀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홉. 없나요? 일단 쓴맛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겨야죠. 네. 저희 정말 세 명밖에 안 남았고 이제 이겨야죠. 아홉. 없나요? 없나요? 한두 표 막 한 열 표까지는 괜찮았는데 15표 넘어가니까 이제 끝이 보이니까 이제 결국 되게 떨리더라고요. 이겨야죠. 이젠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강해져서 그냥 질 것 같아도 이겨야 된다 생각을 하고 약간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신은 했어요. 어디서 확신했냐면 저는 아이들한테서 확신했어요. 오늘 멍하니 보기도 하다가 웃길 때 너무 웃기도 하다가 멋있다 막 이런 생각도 했다가
뭐 오늘은 제가 주니어와 시니어들의 쇼무대를 즐기는 관객의 한 사람의 입장이었죠. 네, 저희 또 두 번째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필름은 확실히 저희가 선도한 것 같은데 런웨이 쪽에서는 저희가 진 게 확실해요. 이번에 너희 진짜 너무 못했어. 그래서 졌어도 내가 뭐라고 할 말이 하나도 없어. 나는 오늘 너무 화가 나서 너희 지금 하고 싶지 않으면 집에 가라고 했어. 근데 집은 안 가고 하고 싶은 마음은 안 보이고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로는 두 명이 확실히 이번에도 못했는데 난 솔직히 두 명 다 떨어뜨리고 싶어. 영원히 말고 나머지 두 친구는 둘 다 떨어뜨리고 싶었어요. 이제는 각 팀에 세 명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데블스 런웨이 5회. 그래도 저희가 패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또 오게 됐는데요. 하연 씨와 준영 씨는 이번 미션의 탈락 후보로 결정됐어요. 두 분 스튜디오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세상엔 수많은 모델 지망생들이 있는데 서현 씨는 타고난 좋은 조건들로 이렇게 주춤하는 서현 씨를 보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자신감이 없는 것도 있고 기대를 되게 충족을 막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는 자신감 넘치는 준영 씨가 나오기를 몇 번이나 제 시도를 해봤어요. 하지만 쇼는 단 한 번의 기회이고 관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관객들 앞에서 춤추고 그럴 수 있어야 되지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를 떠난다고 해도 이건 꼭 생각하고 깨달아주길 바래요. 그래서 두 명 중 제가 탈락할 주니어 무대를 선택할 시간이 왔습니다. 두 명의 주니어 모델 중 제가 선택한 탈락자는 백준영! 다시 나와. 제대로 해! 너 왜 제대로 안 해 지금? 제가 자신감을 잃고 주춤하긴 했지만 한 번 더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왜 그래? 언니 화났어 지금. 이번이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선택한 탈락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번엔 제가 데블스 조커 카드를 쓰겠습니다. 오, 조커를 여기서. 이번 챌린지에서는 리드를 해줄 시니어들 멤버나 모두를 이끌어갈 제 노력이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두가 호흡을 잘 못 맞춰서 이런 아쉬운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그 화가 난 거를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 애들한테 윽박질리지 않았나.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조커 카드를 썼습니다. 단 한 번의 찬스가 있는 조커 카드를 이번에 썼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카드는 없습니다. 이걸로 명심해 주세요. 후회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조커 카드 쓴 거를. 그러니까 진짜 잘해야죠. 잘할 수밖에 없죠. 이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딱 하나밖에 없는 조커 카드를 저랑 서현이한테 써주셨는데 그 믿음에 부응할 수 있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